시작하세요. 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앞에 가지 마시고. 네. 얼굴 나오고 싶으면 훅 들어가요. 괜찮아요. 들어올까? 아, 아니요. 성, 네, 안녕하세요. 성씨는? 저 황씨입니다. 황씨. 성희양씨. 좋다. 자기가 어디, 어디 본인 줄 알고. 몇 살이요? 저 22살입니다. 22살이에요. 못 살겠다. 범띠입니다. 방송이가 구독자니까 내가 봐줄게. 네. 우리 나의 커트 라인이 있어서 네. 뭐라 하겠다. 엊그저께부터 계속 전화번호 하신 분이 있는데. 아무튼. 무인제 범띠? 네. 뭐 이렇게 관심사가 많을까? 22살인데. 저요? 됐어요. 평양 씨야? 네, 평양 씨. 집 안으로 상문이 들어와야겠어, 언니야? 네. 어? 상문. 상문은 1년에서 3년 안쪽으로 진상문이라고 해서 네. 좀 1년에서 3년 안쪽으로 진상문이 쭉 들어와 있어. 네. 들어가신 양반 중에서 네. 그게 내 집계가죠. 어, 그러니까. 사들의 팔정까지는 아니고 사들의 팔정까지는 아니고 내 지켜가지고 그래서 상문이 진상문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걸로 인해서 뭐 모르겠다. 본인도 내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살아를 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래서 자수성과 그리고 내가 독립적인 운세로 조금 가야 되고 있어도 부모가 찢어져야 되고 어? 양가가 양쪽이 찢어져야 되고 또 내가 살아를 간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부모님 양쪽에서 내가 누구라도 모시고 살아갈 수는 없어. 언니가 네. 어 맞아요. 어 그래. 어, 무서워. 아, 왜요? 아니에요. 대답을 해줘. 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으셔서 좀 가엽다라고 하시는 분이 좀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조금 들어와 우리 언니를 보니까 네. 좀 목도 메이고 내가 봤을 때 근데 가여서 어쩌노 하는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우리 언니가 희한하다. 너가 지금 발을 동동 22살일지 모르겠지만. 네. 학업을 놓았어? 네, 저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치? 학업도 놓고 내가 전전 근근하고 동동거리면서 살아를 가야 돼, 지금. 원래 20살이면 부모님들이 케어해서 아니면 내가라도 학교를 다녀야 되든가지 졸업반이든가 좀 그래야 되거든. 근데 내가 학교는 앞으로도 그렇고 학업의 끈이 길지를 못할 것 같아. 좀 안타깝고 좀 언니가 좀 내가 봤을 때 좀 불쌍해 보여. 그치만 착하기가 그지 없고 어질기가 그지 없어. 본인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이거는 분명히 이제서야 조금 이제서야 정신이 좀 들어. 네. 맞아요. 지금까지 너무 힘들어. 어. 너가 숨 안 나. 내가 지금 부모 욕은 안 할게. 네. 부모 욕은 안 할게. 네. 어? 그냥 그들의 인생이야, 그분들. 네. 나 40, 60 멀쩡하게 태어나주고만 해도 괜찮아. 이제부터 20살이 넘었고 내가 어차피 사회성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네 스스로도 내가 읽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진작에 그냥 일찌감치 내가 사회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굳게 마음 먹고 갔으면 좋겠고 가다가 지금은 내가 특출나게 직업을 가져 전문 직업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어? 그러다 보니 본인도 내가 여기서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어떤 뭐 판매라든가 뭔가 이런 거 이렇게 조금씩 할 수 있는 뭐 길게 뭐 3년, 4년, 5년 이렇게 전문 직업을 갈 수 있는 거를 발을 뛰어들어 보이진 않아. 그지? 네, 지금 그냥 일반 계약 사무직. 그지? 그냥 일반이 그냥 이거죠. 근데 계속 너가 여기서 어쩜 너 학교 안 다녔잖아. 네. 그럴 것 같으면 너 자격증을 배우든 아니면 내가 공무원이 되든 네. 너가 뭔가 공부를 해서 일을 악물어서 직장 다니면서 생계는 네가 벌어서 가야 되니까. 네. 응? 그러다가 뭐 못 살다고 할 수는 없고 너가 스스로가 벌어서 가야 되고 또 등록금이 지금 딴에는 너한테는 누군가가 뒷바라지를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거기 스스로 해서 너가 자격증을 배워서 기술을 배워서 갈 건 아니야.
근데 정말, 응. 뭐, 헤어를 배우든, 뭐, 임미용을 배우든, 뷰티를 배우든, 그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심리 쪽으로 자격증을 따든, 네. 어? 심리 쪽으로 따시든, 아니면, 좀, 군무원이 되든, 어? 공무원 중에서도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쉬운 게 있거든? 군무원이 되든, 너가 사무도 하면서도 내가 움직이는 것도 보면서도 뭔가 규율이 있고 격이 있고 법칙이 있는 너가 이런 거를 잘 맞을 거란 말이야. 막 흐트러진 이모도 안 되고. 근데 그동안에는 어린 나이지만 내가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도 있고 조금 한 2, 3년, 3, 4년 너가 좀 허송세용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조금 있으시다고 얘기가 나와. 그렇지만 긍지는 없지 않아 있으신 양반 중에 하나고 너가 궁금해하는 건 그래. 어떤 내가 앞으로의 나의 미래 어? 또 48자 또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는지도 그러고 연애운동 뭐 여러 가지가 궁금하실 거는 같아. 네. 그래서 왔지? 네 맞습니다. 남자를 만나려고? 만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상무원 말씀하셨는데 3년 반 전에 제가 할머니랑 둘이 살다가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 아빠랑은 옛날에 헤어졌어. 응, 너가 그렇게 네, 나와, 너 보면. 네, 저 그래서 상문은 있었고 하나, 그 다음에 제가 2년 반, 이제 3년 만났던 남자친구랑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저 너무 외로워요. 하나만 들어. 네. 사람의 이별은 새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치유가 된다는 말은 있어. 네. 그렇지만 다시 만날 것 같지는 않고 네. 다시 만났을 때에 너네들이 그 또 오래 간다는 얘기는 안 나와. 네. 이미 끝판을 볼 만큼 봤어. 네. 응? 응? 내가 이별을 할 때 이렇게 보이면 네. 근데 거기서 통해서도 이게 뭐 참 진짜 작가자체 혼자 있으니까 네. 외로우니까 네. 응? 그냥 내가 여기 허전함 때문에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거기 속에서 너가 계획했던 거를 가지고 난 다음에 남자를 만나도 늦지 않을 것 같아. 그렇지만 남자친구가 없지는 않을 거야. 어디서라도 내가 만나거나 어떤 모임을 갔든 뭐를 하든 친구님들이 친구번님이든 누구라도 만나고 남자는 생겨. 안 생기지는 않나. 근데 네가 돈 쓰면 만나지는 마라. 이건 정확히 들어. 돈 쓰면 만나지 마. 네가 지금 그럴 여력은 아니야. 그러 보여 우리 자손이. 네. 거기 속에서 내가 누군가랑 있다가 항상 힘들어서 옆에 누군가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잘못하면 네가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봐 만나지 말라는 거야 지금은. 네. 그럼 너가 시간을 뺏길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또 1년 2년 누구 때문에 못했어요가 어딨어. 남자친구 때문에 연애하느냐고 못했어. 근데 우리 본인은 평생 황씨는 그럴 일이 아니야. 1년, 2년 안에 내가 일을 하면서도 중간에 남친은 생겨 분명히. 네. 올 안에 생겨. 올 안에 생겨. 올 안에 그냥 구정 때까지 봐. 네. 그러니까 올 안에 생겨. 올해 기해년 가기 전에는. 근데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고. 너도 너무 나한테 만나준 게 고마워서. 이 사람 또 만나다 보면 너무 좋아지면 네가 이 사람 떠날까 봐. 너도 모르는 전전긍긍이 없잖아 있어. 어?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서의 다들 외롭다고 생각하면 인연이 될 것 같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연이 되겠지? 그치? 그렇게 좀 마음을 좀 편히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런 쪽으로 보고 전보로는 다 있지만 당분간은 봐도 답이 나와? 그치? 그리고 자꾸 저걸 보면 내가 지금 상문 들었다 보면 이거 갖고도 말을 할 거란 말이야. 네. 네가 돈이 있어? 그지? 내가 그게 있었을 것 같으면 네가 학업을 갖겠다. 그래 안 그래? 어? 그건 뭐야? 나중에 이사 내가 그래도 할머니랑 살았다고? 할머니랑 살았다고? 네. 할머니랑 살았을 때 나중에 이사 내가 돈을 벌어서 진짜 할머니가 보고 싶고 내가 잘 됐을 때 그때 문 열어줘. 보고 싶을 때. 근데 지금 너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돈을 모아놓은 것 같지도 않고 네. 지금 달달이 달달 생활인 것 같은데 네. 그치? 이럴 때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라 그러면서 22살짜리를 안 보는 거야. 너한테 문제가 있어. 내가 상문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너가 앞으로 사람이랑도 깨져야 되고 직장도 못 구해야 되고 계약직이지만 내가 정직원이 돼야 되는데 자꾸 거기서도 또 돌아야 되고 그럼 이게 상문의 문제겠네? 그치? 내가 좀 보러 그만 보러 다녀. 많이 보러 다닌다는 게 아니라 응? 너가 연애 때문에 궁금해서 다니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점집을 들어가게 되면은 너가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럼 너 상문 때문에 나 남자친구랑 헤어졌겠네. 그지? 이건 인간들끼리 얘긴 거야. 그지? 네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나중에 돈 벌어서 내가 진짜 할머니 보고 싶고 감사하고 고마웠고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으면 그때 늦었지만은 하고 문 열어주는 거는 손도제 같은 거는 그때 해드렸으면 좋겠어. 어? 그럼 할머니는 아직 못 올라가신 거예요? 이게 구천을 떠들어가 하늘을 올라갔는지 안 들어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무당도 몰라. 근데 촌도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나중에 창문 갖고 할머니 문 열어주니 어쩌니 이게 우리처럼 점집을 보면 나온다고 이게. 네. 그럼 이거 당연히 현대 지내줘야 되겠지? 그럼 너 마음이 안 좋겠지? 근데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 네. 그럼 나중에 돈 벌어서 잘 됐을 때 그때 그래도 나랑 살던 기억이 있고 고마움이 있으면 그때 문 열어주라는 거야. 이것 때문이 아니고 이미 지나갔어. 너 몸수라 잘 건강이나 잘 챙겼으면 좋겠고 혼자 있을 때 너도 모르는 그게 있다. 우리 황씨 자손한테도 지금 혼자 살아? 네. 무서움 좀 잘 이겨내. 네. 어? 네. 원래 무서움이 진짜 없었는데 그치? 생겨서 어. 네. 밤도 되고 그러면 이제 소리에도 놀라고 수도 있고 네. 또 너도 모르게 내가 마음이 허약해지고 왠지 내가 누가 있다가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 할머니 주신 얘기는 너 무서움 좀 조심하래. 잘못하게 되면 잠도 설칠 수도 있고 또 내가 불을 다 끄고 잘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살짝살짝 들어오는 여기 이게 무서움 좀 있으시단다. 그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그게 다른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내가 뭘 해야 되는 입장에서 운이 바뀌고 또 이 기운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뭐 둘이 있다가 하나가 있든 그렇게 해서 좀 가셨으면 좋겠고 연애는 너가 일찍 시집가고 막 가정을 빨리 이루고 싶을 거야 아마. 네. 응? 이양지사 결혼을 하고 뭐 간다 그러면 뭐 내가 뭐 28, 뭐 30까지는 안 가고 진짜 제 짝이 나타난다 그러면 뭐 24, 5살이라도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너가 빨리 가정을 얻으려고 할 거야. 네. 무리는 하지 마. 무리는 하지 마. 네가 하나 얘기해줄게. 전문 직업을 네가 선택을 하고 네가 그걸 땄을 때 네. 그때 네 배필이 그쪽에서 움직여. 이해 갔어? 네. 연관성이 있는 남자의 배필을 만나는데 네가 그래도 잘 살 수가 있어. 네. 그러니 너한테 주고 싶, 내가 주고 하고 싶은 얘기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따. 네가 그렇다고 해서 요리를 배울 것도 아니잖아. 네. 뭐 헤어를 할 것도 아니고 제가 그치? 지금 학점은행제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졸업장을 좀 따고 싶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심리학과 이제 전문학사 말고 그치? 그냥 학사, 심리학사랑 제가 원래 따려고 했던 건 일본어인데 일본어는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심리학 10월부터 들어가려고 그치?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군무원이 되든 네. 심리가 되든 네. 응? 상담사가 되든 뭔가 그렇게 아픔을 같이 만져줄 수 있고 상대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네. 그런 것 쪽으로 네가 움직여야 돼. 앉아서 사무원 보고 가기엔 네가 일자리가 자꾸만 바뀔 거야. 네. 앞으로 가면서도 그러니까 요거 신중하게끔 일본어를 알고 싶으면 네가 따로 공부를 해. 네. 우리 자손이 그래서 심리를 보더라도 왜 해외에서 올 수도 있는 거야. 네. 그럼 내가 안 하고 있는 것보다 하고 있는 게 낫겠지. 그치? 그건 너가 따로 취미로 준비를 해. 그리고 지금은 남자 만나지 마. 올해는 생기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구하려고 뭐 한두 달 안에는 움직이지 마. 아직은 본인 스스로에서 이루어야 될 것들도 있고 본인이 내가 지금 뭐 노력하고 하는 게 있고 운동하는 게 있으면 그러고 나면은 관상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 그때 만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알겠지? 그 부분에서 조금은 우리 언니가 잘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탈은 안 잡을게. 그냥 내가 잡고 안 잡고를 떠나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 또한 좋은 원래 화가 복이 될 수가 있는 법이야. 어? 근데 다들 복이 언제까지 있을 줄 알고 화를 모르고 나서들 그러는 건데 너는 어떤 계기가 지금의 힘든 가장 계기가 될 거야. 그리고 좀 혼자 있는 게 외롭기도 외롭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친구들이 없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수없이 많다고는 안 해. 안 나와. 그 속에서도 우리 언니가 사람 좋으면 너도 모르게 흥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혼말을 좀 많이 해.
점사를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당처럼 너도 모르게 네가 감당해야 될 말들이 있는데 너도 사람 좋으면 너도 미치는 경향이 있어. 응? 그냥 하우하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노는 건 있어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나도 모르는 말 중에서 응? 감당을 하지 말아야 될 말들. 그리고 너무 여자 남자 만나고 싶기 때문에 에? 남자 만나고 싶기 때문에 여자 여자를 보내. 당당하되 에? 싸가지 없으면 없어지라는 게 아니라 에? 여자 여자를 변해. 제가 여자 여자하게 변한다. 여자 여자로 변하라고. 살짝 에? 의리 에? 살짝 에? 남성면 에? 이런 부분이 있어. 에? 그 너를 여자로 봐야 되는데 남자로 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자 여자로 변하라고. 네. 어? 수줍을 때 상당히 수줍어. 네. 근데 화통할 때도 기가 막히게 또 화통해. 맞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네, 맞아요. 그러다 보면 연인도 맺을 수 있는 친구도 너를 그냥 친구처럼 보는 거야. 네, 맞습니다. 제가 엄청 남자애들하고 그렇게 그치? 놀아요. 형님 삼지 마. 네. 뭐라 해야 돼? 번님 삼지 말라고. 네. 전우애가 아니야. 응? 어디 부족한 거 없어 보이긴 하는데 거기 속에서 내가 외롭지 말고 아 내가 미래를 위해서 너도 미래에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 네. 그치? 근데 너가 생각한 것과 움직인 것과 이 무당이 찍어준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지금. 네. 비스크름이 하고 맞아떨어졌다고. 네. 그럼 너가 그걸로 내 길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조금 나도 우울감도 있었고 내가 배움의 끈이 많지 않았고 잠시 잠깐 어린 나이에 내가 놓지 말아야 됐고 했던 것들 잘못하면 네가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해. 네, 제가 유년 시절을 너무 힘들게 보냈어가지고 중간에 너 나왔지? 아니요 졸업했어? 졸업은 다 했어요. 했어? 졸업은 잘못하면 네가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할 사람이야. 네. 방황의 시절. 네. 근데 희한하지? 방황의 시절이 누가 너를 건드리진 않았거든. 네. 어? 맞아요. 잘 놀고 왔어. 그러니까 너도 방황했던 시절이 있고 네. 힘들었던 시절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로 가면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고 네. 어? 좀 그런 상담사 같은 거 그걸로 가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 네. 나중에 간상 바꾸고 상담사 같은 거 하는 뿔테 안경이 있잖아. 네. 어? 뿔테 안경 같은 거 너무 두꺼운 거 말고 네. 그런 걸로 좀 해서 갔으면 좋겠어. 어? 네. 그리고 애석하다 그래. 모르겠어. 당신도 최선을 다한다고 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살긴 살았는데 그렇게 깊은 정이 들은 거는 정이 들었다고는 한다지만 너 그 돌아가신 양반을 가지고 나서 막 없이 못 살지는 않아. 네. 응? 맞아요. 너도 못된 면도 있구나. 못된 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웃어주시. 네? 한 번 더 웃어드리지 그랬어.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그때 좀 많이 못했었어. 그지. 너도 그게 재수롭지. 재수롭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 가시는 그때 많이. 5일 정도 중환자실에 계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되게 긴 이야기이긴 한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할머니가 돌아가 이제 쓰러지신 날에 제가 아침에 일찍 깼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좀 칭얼거리려고 이제 할머니는 잠기도 밝으시고 일찍 일어나시니까 문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할머니가 안방 문을 잠그고 제가 알바가 끝나면 현관 문을 잠그고 자는 시스템이어서 가스 배관을 타고 이 창문을 뜯고 들어간다 할머니가 이제 숨이 이렇게 가시는 딱 그때여서 5개월 동안 정말 많이 마음 정리도 많이 하고 슬퍼하고 비리도 슬퍼하고 고모들한테 정말 전화하기 싫었는데 다 하고 마지막에 아빠가 할머니 안 본다 그랬었거든요. 네, 할머니도 가여운 분이었어. 네, 사람들도 인정도 못 받는 인정도 있고 네. 다 당신 죄라고 생각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그나마 정이라고 그나마 마지막을 눈을 감으면서도 네. 너밖에는 없었다 그래. 네. 그 속에서 너도 더 좋아하고 좋게 얘기한다는 걸 한다 그랬지만
내가 못된 구석이라는 걸 조금만 더 매정하게 얘기하지 말고 네. 그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그것도 안 그래도 너도 효도를 한 것 중에도 한 거야. 네. 그 사이 속에서 어떻게 보면 너도 멀어졌지만 이 할머니도 멀어진 거야. 너를 보니 가엾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래. 네. 어떡하냐 소리. 누가 챙기냐는 소리. 맞아요. 그래서 너무 싫어. 외로워서. 너무 외로워서.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 만약에 갔는데 내 앞길이 예전하고 똑같다라고 하면 나 어떻게 살지? 그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이 전에 있는 사람이 저를 되게 많이 챙겨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딱 가고 나니까 완전히 혼자 남겨진 기분이고 근데 없이 살려면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있다가 그 자리가 확 비어지니까 이걸 메꿔야 되는데 거기 그거 있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 나 힘에 붙여요 라는 그리고 해외 가시고 나서의 네. 정을 거기다 푸는 거야 네가. 아, 네 맞아요. 해외 돌아가시고 해외 가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생긴 정을 네. 거기다 네가 다 푼 거라고. 그러다 보니 네. 그 이별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미련이 아니라 그 이별이 너무 속이 상하고 네. 미안하고 고맙고 네. 그 이별을 너가 다시 잡을 순 없어. 내 일 어떤 주제에 이거 있어서 아, 네. 그래서 애썼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그래도 나한테 힘들었게 혼자 네. 잘못하면 있을 수도 있는 걸 그래도 선물을 주고 갔다 생각해. 이 사람하고는 이제 끝을 마무리를 줘야 되는구나. 아름답게 줘. 고맙게 줘. 그 너가 악담을 쓰고 뭐 그럴 일은 아니고 그럴 네. 그 사람도 아니지만 네. 그렇게 해서 인연쯤 맺고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정확히 들어가고 정확히 어떤 노선에 있어서 잡았을 때에 네. 그때 누구 만나도 늦지 않다. 다시 네 상처 어루만들어 줄 수 있는 네. 그 니네 할머니라면 안 가져다 주시겠니? 그치? 그 믿음 하나로 살아고 굳하게 알겠지? 네. 다른 게 사주팔자 뭐가 그렇게 궁금해? 이제 이 답을 줬잖아. 어? 항상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못 가서가 아니라 너를 지켜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어?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때 아니게 좋은 사람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또 때 아니게 너한테 좋은 길을 갈 수도 있고 혼자 있어서 울고 동동거리는 손녀자손 보면 가만히 계시진 않을 것 같아. 아무리 돌아가셨어도 응? 우리도 조사를 가지고 다르고 기룡화 불굴 다르고 신을 갖고 다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너한테 해야지는 않을 것이 분인 것 같다. 응? 본인 생각해도 그치? 그래 보여. 보니 잘 살아. 내 상문은 들어왔으니 뭐 들어와서 아직 다 가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몸 조심하고 어? 쓰러지지 말고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어. 궁금한 거. 연애도 다 받고 사주도 받고 그 뭐야 직장도 받고 뭐 심리 뭐 다 본 거 같아. 부모는 안 건드릴게. 왜냐하면 네. 너한테는 나중에 돈 벌어서 정말 용돈 달라지만 않으면 다행이야. 그냥 그러니까 부모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과하지 과하지 뭐 뭐라 할 거야. 너도 버려주고 네 할머니도 버려줬다니까. 저 혹시 뭐 있나요? 없죠. 뭐 신이 있냐고 귀신이 씌었냐고? 네 그 두 저 없죠. 뭐 말은 하고? 네? 말은 아니요, 하고? 아니요. 헛소리는 하고? 하나도 안 해요. 꿈은 뭐 기가 막히게 꾸고? 그런 거 없어. 근데 그때 정은 아니고 타로를 보러 가는 집에서 저한테 호주라고 그랬는데 제가 호주가 뭐예요? 이랬거든요. 거기 터님이 계신가 보지? 너의 조상이 아닌 사람이 호주. 어? 터님이 계신가 보지. 그러니까 아까 그랬지 무서운 줄 살짝살짝 느끼니까 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 여기도 터님이 계셔. 그렇죠. 그지? 그렇죠. 응. 어딜 뭘 예를 들어서 호주가 네. 어디 잡신이 어디 껴있어. 그럼 네가 미쳐야 되거든. 근데 나는 내가 봤을 때 네가 그냥 살아가는 게 답답한 것 뿐인 거지. 네. 미친 않았다. 네 맞습니다. 의지 강하게 하고 그러고 가셨으면 좋겠어. 알겠지? 네. 너가 궁금한 거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지금 제일 좋은 점을 받아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것 같아. 네. 이상.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